형님, 이거 한번 보세요. 그게 뭔가 죽기 전에 이런 거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라 그러셨잖아요. 저도 아까워서 세 번밖에 안 입었어요. 마음에 드시면은 형님 입으세요. 아휴, 우리 동서 큰 인심 썼네. 아유, 한번 보세요. 이게 그냥 밥알이랑은 깔이 틀린 건데. 딸년은 영업사원한테 시집가게 생겼는데 애미가 돼서 명품 코트 입고 길에 나가 만세라도 부를까? 형님이 이러시니까 나까지 정서가 불안해지려고 그러네. 다 필요 없어.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. 형님! 살아요? 왜 어학연수 보냈는지 아세요? 학사 경고 맞았잖아요. 계속 다니다가 잘릴까봐 겁나서 보낸 거라고요. 그러니 대체 졸업은 언제 해? 동서. 동서 말 맞다나. 여자가 공부 잘하면 뭐하나. 그래도 형님은 효준이가 있잖아요. 효준이. 아휴, 효재 그 녀석은 이번에 당구를 300으로 올렸대요. 당구장에 집 한 채 값은 갖다 줬을 거야 아마. 동서,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사교우 열풍이 부는 줄 알아? 그 와중에 그런 분석까지? 그만큼 불행한 엄마들이 많다는 거지. 남편한테 가능성을 못 찾으면 그 다음엔 자식을 잡는 거거든. 맞아요, 맞아. 내 친구들도 그래. 그런 의미에서 애들 학원 좀 작작 보내라고 그러는 아빠들은 다 자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요. 그렇지. 우리 동서가 이렇게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. 응, 한 잔 더 줘. 형님, 근데 벌써 혀가 꼬이시는 것 같아요. 괜찮다니까. 응? 모르겠다. 아유, 드세요. 우리 그냥 마시고 오늘만 살고 마감해. 인생 뭐 있어요? 오늘 아주버님이고 효선이고 다 죽었어 이제. 형님, 자, 자. 건배! 건배! 아까부터 방에서 뭐해? 가 계시는 날 짐 정리나 좀 하려고. 막상 보니까 이거 죄다 버릴 것들이다. 엄마 사진이라도 나오면 나 좀 보여줘. 그런 거 없다니까. 저, 과일 먹어가면서 해. 순정이가 태어날 때 나와 애엄마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알았던 거죠. 하지만 혈액 정밀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혈액형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나중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늦게 친자 확인 검사라는 걸 받아봤습니다.
순정이가 7살인가 그때였죠. 근데 그때 서류를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나 봐요. 엄마 사진 나오면 보여달라 소리 들으니까 사진이라도 찾아보려고 뒤졌던 적이 있는 건 아닌가. 철렁하더라고요. 싸도록 해. 정말 나를 외국으로 내칠 생각인가? 짐 싸서 나 짐 옮기는 날 같이 옮겨. 이게 무슨 소리야? 집에 들어오는 건 나 들어간 다음에 적당한 날 들어오고. 유 회장한테 사람을 하나 붙여야겠어. 나를 유 회장한테? 그럼 당신은? 내가 알아서 해. 본사 김 대리가 좋겠네. 그 정도면 당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. 넌 너무 똑똑해. 아이, 그럼 뭐 난 멍청해서 괜찮다는 거야? 개처럼 부릴 사람은 똑똑한 거보단 차라리 멍청한 게 나아. 거기서 개가 왜 나와? 뭐 하여튼 뭐 뭐라든 상관없어. 내가 다시 당신하고 한 집에서 산다고? 다시라는 말은 빼. 과거는 털어. 25년도 더 지난 일이야. 실증도 안 나? 알았어. 뭘 못해 같은 집에 살게 해준다는데. 야, 이거 꿈에도 몰랐네. 그때 내가 울어서 감동 먹은 거야. 밑져야 본전이라고 한번 울어보길 잘했네. 좋아? 어, 좋아. 그럼 그 입 다물어. 이제부터 큰 게임이야. 발신처 불분명한 전화 못 받아. 차라리 한 집에 살면서 불러보는 게 자연스러울 거야. 게다가 회장님 비서라면 내가 불러보는 게 뭐가 이상해? 회장님 동태도 파악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로구만. 그 입만 조심한다면? 걱정하지 마.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아주 분위기 파악 못하는 놈은 아니니까.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 입만 다물어. 분위기 파악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. 혹시 처음부터 이러려고 나를 여기 불러들인 거야? 다시 회장님 옆으로 돌아가면 나를 그쪽으로 붙이려고? 궁금한 것도 많다. 하긴 뭐 식품사업부에서 몇 년 동안 같이 근무한 사람이라고 하면 대단히 생뚱맞을 것도 없을 테니까. 그 머리 참 빨리도 돌아간다. 대단한 사람이야. 몇 년을 두고 술을 본단 말이야. 그것도 여자가. 일식 주방으로 갈 거야. 앞장이나 서.
이제 더 이상 날 기다릴 필요는 없어. 이렇게 돌아왔으니까.